어떻게 했어? 어떻게 문맥 보고 판단했어? 일단은 B는 안 되고요. 왜냐면 보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스를 찾았더니 이게 없대. C에 C에 보스가 두 가지가 socially and politically 그거를 써요. 여기 맨 CS 끝에. 맨 끝에. 이거. socially and politically 어. 저거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보면은 저기 landscape matters 있거든요. 첫 문장 맨 끝에 B에 여기. 저기 관경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아마 그 건축 양식에 뭐가 있을 것 같아서 A로 찍었어요. 건축 양식. 좋다. 좋아. 또. 또는. 네? 너는 어떻게 했어? 비슷하게 했는데. 진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봐보자. 그래, 그렇게 나름대로 노하우를 펼치면 되는 거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라고? 이각 끝문장. 문단의 끝하고 처음하고 연결되는데, 이 공통의 뭐가? 단어가 있어. 이거를 연결을 시키면은 잘 몰라도 답은 맞아. 자, 보자고. 자, 일단 내용은 이 무슨 얘기냐면 디스퍼서 하는 거는 막 흩어지는 거야. 꽃가루가 막 흩어지듯이. 자,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서 막 이런저런 총구석에 흩어져서 사는 것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일반적인 삶에서 retreat는 원래 군대용으로 퇴각이야. 퇴각하라! 뭐 이럴 때 retreat야. 물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에서 물러나서 사는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야? 귀향하고 막 이렇게 귀동하고 막 TV에서 나온 뭐 자연에 살다 이런 거 있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좀 물러나서 사는 거하고 관련이 있다 하는 거지. 막 그래가지고 대충 이렇게 막 조설했어. 그리고 마지막 문장 놓치면 안 되잖아. 뭐래? 결국은 이 얘기지. 왜 이렇게 물러나서 사는가? 그 기원은 정확하게 찝기는 어렵다. 이렇게 됐지. 선생님, 만약에 하드 포인트가 뭐예요? 하드 포인트. 뭐 깨기 어려운 점? 지점? 뭐 확고한 지점? 그런 의미 말고요. 그 문맥에 따라서 다르지, 그거는. 부착물로 볼수 있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쉽게 뗐다 붙였다를 할수 없는 뭔가 견고한 곳, 튼튼한 곳,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이 문장 딱 보니까 주제가 딱 나오지, 그지? 이건 뭐야? 왜 사람들은 이렇게 귀향을 하면서 살아갈까? 정확하게는 알수 없다.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이라는 거지. 자, A는 가능하나? 반면에 하는 말이 나왔잖아. 가능해? Sprawl이라는 것은 막 이리저리 이렇게 확산되는 거야. 이거는 이거하고 비슷한 뜻으로 보면 돼. 그래서 이렇게 확산된 건축은 정치적 활동을 반면에 이렇게 못하게 한다. Inhabit은 거주하다고 Inhibit은 금지하다. 가능 있어 없어? 전혀 없지? 자, 이건 절대 아닌 것 같고. B는 이것은 둘다 가능하다 했어. 이것들은 둘다 가능하다. 그럼 두 가지가 뭐가 나왔지? 없지? 이것도 불가. 자, 그럼 C네. 그것은 하는 말이 뭘 가리키는 거야? 이거 하는 이유가 되겠지. 귀향하는 이유는 아마도 뭐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흩어져서 막 멀리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뭐 사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는 절연하다 이런 말이지만은 사생활하고 같은 의미로 뭐야? 이렇게 전기를 단절하는 게 전연이잖아. 그럼 무슨 뜻이겠어? 서로 어떻게 살수 있다? 단절돼서 살수 있다는 거지.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게또 나오지. 그지?
그러면서 그 이유 두 가지를 들고 있는 거야. 첫째 이유는 그냥 사생활이 좋아서고, 두 번째 이유는 뭐 때문에 살아간대? 이런 거에 관여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서. 그럼 이게 두 가지가 되는 거네. 잘은 알 수 없지만 왜 귀향하더라? 사생활과 정치 따위엔 관심이 없어서. 그럼 이제 어디로 가?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이 두 가지가. 뭐 어쨌든 이걸 두 가지 봐도 맞긴 맞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지?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생활과 이런 정치적인 거 관여 안 하는 걸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증거에 따르면 뭐 때문이더라? 경관이 좋아서다. 공간적인 경관이. 그지? 서울 한복판에 한 평짜리 땅으로 시골에 가면 만 평을 살 수 있거든. 만 평 더 살 수 있다. 2만 평 더 살 수 있다. 그 전기 지나가는 그 높은 전봇대 있는 땅은 2만 평도 살 수 있어. 선하지라고 그래. 그렇지? 뭐 살래? 한 평. 아니다. 요거 보자. 요 몇 평이야? 요거 한 네 평이라 쳐보자. 자, 네 평짜리 서울의 땅을 가지고 있을래? 여기 가가지고 10만 평짜리 산, 끝을 알 수 없는 그 산을 갖고 있을래? 근데 실용성은 끝나죠. 10만 평. 이 10만 평은 만약에 여기에 도로가 나고 아파트가 건설된다면은 대한민국에서 갑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린벨트면은 10년, 10만 년이 지나도 그 가격 그대로야. 그지? 자,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국회의원 이상 되면 뭘 사면 되겠어? 이 10만 평을 사면 돼. 자기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면 되겠지? 근데 그런 사람 있던데, 그래도. 있지, 당연히. 능력자지. 진짜로 이제 농사하고 싶어서 산 사람들, 국회의원 중에. 진짜. 개뼈다귀 같은 소리지. 그 새끼들이 그 누군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국회의원을 할까? 막무가내로 취재하러 왔는데 괭이질하고 있었대. 그 계속 1년에 한 12번 정도를 해봐. 진짜 그런가? 그 얘기는 이제 인생을 포기한 거겠지.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되고 다음에 대통령이 누구 됐는데 자기는 절대로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 자기의 주인이 대통령이 되고 자기의 주인이 당 총재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뜻을 펼 수 있겠지만 보통, 네? 그게 안 되면 초야에 묻혀 살아야지. 안 그러면 검찰에서 자꾸 오라고 할걸? 표만 주는 그런 걸 해. 어? 당에 표만 주는 그런 걸, 그런 포지션. 그런 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돈 있는 실세들이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여기에서는 깃발만 꽂으면 자기가 당선되는 그런 지역에 있다. 그 지역의 대장을 뭐라고 불러? 당 지역 당 위원장 이렇게 불러. 지역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국회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고 그러거든. 그럼 걔네들은 얼마겠어? 한 10장은 줘야 될 걸? 한 10장 정도는 줘야지 그거를 줄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가지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했고, 경관이다. 이렇게 가서 보니까, 경관이 참 좋더라. 그랬고, 얘네들은 어떤 사람들의 둘러싸여서 살아? 그냥 똑같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 그지? 농촌으로 왔어. 엄청난 부자가 농촌 오지 않겠지? 다 그냥 대충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위화감도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앞에까지는 두 가지 이유 얘기했지?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 이유가 하는 거야? 이게 세 번째 이유야. 그리고 반면에 하면서 이제 드디어 몇 번째 이유가 등장해? 네 번째 이유가 등장하는 거야. 이 정치활동 이런 것들을 금지시켜준다. 이 얘기는 정치활동을 안 하니까. 마지막도 정치야. 그래서 전체는 아, 왜 이렇게 물러나서 살까?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유다. 이렇게 보는 거지. 맞았네, 5번? 그 다음에